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이가 엄마라라는 말을 하려면 3,000번을 엄마에게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믿음의 소리를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서 피곤은 좋은 거야. 즐길 줄 알아야 돼. 저는 피곤은 피곤한 거지. 어떻게 피곤이 좋은 거냐?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피곤은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도저히 제가 못 하겠다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나이대에 사역을 그만두면은 들어갈 직장이 없기 때문에 노가다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한번 하러 갔는데 제가 한 철거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1시 반까지 충만하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자는데 저는 1분도 잠을 못 잤어요. 눈이 감기면 눈꺼풀을 올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날은 눈을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꺼풀을.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도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또내 아내가 새벽 1시 반까지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저녁을 한숨도 못 자고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가 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도 준비 안해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 전에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피곤은 좋은 거야. 즐길 줄 알아야 돼.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제가 이제 말똥말똥하게 그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 요점 정리를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 없는데, 날마다 그 스마트폰으로 제가 하루에 세 번, 네 번을 그걸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고, 2주일 정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파주라는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파주 교회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향한 주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어져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침에 형제 자매들이 들고 오는 게 암을 들고 오고, 이혼 문제 들고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저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암이 잘 걸리는데. 그런데 이제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어져 오니까. 그래서 한 모치님이 종양에 이제 척추에 종양이 있어서 암 같다고 더큰 병원에서 검사해 보라고. 이분이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 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하길래, 모치님, 하나님의 종 앞에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모치님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모치님이 암이라고 그럴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모치님.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없다는 겁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 모친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걸려온 분들, 뭐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악마냐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힘을 얻으면 잠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